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반응을 한번 해봐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이 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반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정신과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젊은 참 이쁜 여자인데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잠자려면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생산돼야 돼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멜라토닌 생산이 안 되면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밥은 못 먹냐? 위장 세포에서 소화 물질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 위장 세포 소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꺼져버리면. 소화물질 생산 안 되면 밥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유전자 꺼지면 모든 우리 세포의 기능이 다운되기 때문에 온 몸의 기능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총 맞지 않고 목 매달지 않아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네. 뭐에? 말 한마디. 정말! 그러다가 뭐예요? 쓰러져. 뭐가 맥혀서 기가 꽉 막혀서.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기, 생기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사랑에 반응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절했다가 깨나면 생기가 돌아왔다. 또는 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 얘기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자 환자가, 그러니까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수면제를 아무리 줘도 못 자? 왜? 머리가 복잡한 거야. 무슨 생각? 불안 초조 맞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나쁜 생각이 근데 그거 하기 싫은데도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생각은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이. 생각을 내가 한다?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이 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안 해. 안 하는데 막 쳐들어와, 안 들어와. 그 생각은 쳐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나쁜 생각만 그래. 좋은 생각은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야 돼요. 네. 그러면 좋은 생각이 나거나 좋은 생각도 들어온
그건 왜 그럴까? 왜 나쁜 생각은 막 쳐들어오고,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와야 안 와요? 막 들어와. 왜 좋은 생각은 쳐들어오질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생각은 그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식 사랑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여자가 있어. 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많아요. 뭐를 완벽하게 깨끗이 해치우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군산 많죠. 예?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다가 생각나면 그거 빼 해치워 놓고 자야 돼. 안 그러면 밤꼴딱 세워. 근데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내 생명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잘 되는 거를 성공이라고 불러. 그건 성공 아니야. 그건 결국 나중에 보면 잘 성공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패야. 어떤 교사님이 와서요. 암에 걸렸어. 그래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왜 암 걸린, 이분은 그렇게 암 걸릴 만큼 그렇게, 그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왜 걸렸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교장이 되려고. 아, 이제 그게 성공이야. 교장이 돼야 돼, 교장. 그래가지고 이제 교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요즘 교장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잠도 안 자고 막, 난 교장이 돼야 돼. 그리고 동기생 누구는 벌써 교장이 됐는데 나는 못 되면 이건 큰일이야. 막 이런 게 너무 그냥 나를 지배해버려. 교장 되려고 자기 생명을 바쳐. 이거 교장이 됐어요. 교장 되고 2년 후에 보니까 뭐 암 걸렸어. 자, 여러분. 그거 성공이에요. 암 걸리는데 성공한 거.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 보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다 성공자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미국 서울에 살아봤지만은 그 미국의 미국 교포들, 그 교포 사회에서 다 그럽니다. 성공했다 하면 안 걸립니다. 이제 그런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집에 벤츠 샀다 그러면 안 걸린다.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죠? 네?
자,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나쁜 생각은 쳐들어와요. 왜? 좋은 생각은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랑을 막 쳐들어가면서 사랑을 해요. 상대방이 싫다 그래도 막,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우리 문금자 씨도 언니의 쳐들어오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 환자가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게 여러분, 50 몇 년 전입니다. 한 52년 전 얘기야.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는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들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른 여자를. 예. 네.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아들 낳을 거라 그래서 두 번째 낳아 보니까 또 딸이야. 그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는 뭐 첩이라 그랬나? 들여서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는데 남편이 동의한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한심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도 기가 꽉 막히는 거지. 예. 그럼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울증 걸릴 거예요. 모든 유전자 다 꺼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살릴 수가 없어. 잠을 벌써 한 달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이 건강 상태가 막 쫙 악화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뭐 어떻게 수가 나야지. 그때 이제 아침에, 정신과 과장 교수님하고, 정신과 교수들, 전임 강사들, 쫙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회진을 돌아요. 환자, 입원 환자들 다 차트 검사하고, 이 환자 앞에 타고 왔어요. 이 과장 교수님이, 이러다 죽겠네. 안 되겠는데. 그러더니, 전기 치료해. 전기 치료해. 전기 치료란 게 있구나.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 여자를 전기 치료실로 데려가서, 눕혀가지고, 팔다리를 꽁꽁 묶어요. 왜냐면, 전기 치료할 때, 이렇게, 이렇게 경련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묶어. 딱 놓더니, 전기 치료 기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양쪽 머리에 갖다 대고, 스위치를 꽉 누르니까, 여자 환자가, 한 거야. 강력한 전기를 통해. 그 통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잘까요?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충격이 탁 가면, 유전자들이 전기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꺼졌던 게 뭐예요? 팍팍팍팍팍 켜줘.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못 잤던 것이 이제 멜라토닌 유전자도 박혀지니까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잤나? 그리고 깨났어. 저는 이 전기치료가 너무 희한해서 이 전기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환자를 하루 종일 이제 관찰했는데 깨나더니 얼굴이 밝아졌어. 그러더니 저보고 웃어. 저는 이쁜 여자가 웃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웃어. 그러더니 배고프대요. 유전자도 켜진 거야. 배고프대. 그래서 와, 뭐 밥 갖다 놔도 뭐 안 먹고 그러던 여자가 배고프대. 그래서 먹을 거 주니까 먹고. 그러더니 이 여자가 저보고 탁구를 치재. 그 정신과 병동에 탁구장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면 탁구는 나중에 치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으로 가서 제가 너무너무 희한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교수님,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도대체 전기가 이 뇌에 들어가서 뭐를 했기 때문에 이러냐.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켜진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데, 그때는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우린 모른다는 거라. 그냥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 충격을 에너지를 탁 가하면 경련 차오는데 이게 조건 반사요. 내가 뭐 이거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날 환자는 또 밥 먹고 탁구도 조금 치고 우고 예. 와, 이거 참 놀랍다. 그 이튿날도 컨디션 좋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돼 가지고 이 전기 치료 기계 하나 사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짖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잠 잘 자고 행복하고. 이야, 이거 좋구나.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들어가니까 또 약간 기울어지는 거야. 4일째니까 또 일주일 지나니까 막 옛날 치료하기 전과 똑같아. 켜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다 꺼져버렸어. 왜? 왜? 나쁜 생각이 또 쳐들어오는 거야.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도 뭐예요? 믿고 열 받고 이제 그럼 다 꺼지는 거야. 다시 켜놔봐야 소용없어.
근데 그때는 그런 거를 유전자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뭐 이런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전기치료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그럼 또 반짝하고 좋아져.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첫 번째 좋아진 것보다는 안 좋아져요. 그리고 빨리 재발해버려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니까 이제는 좋아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 여자 환자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기치료 할 때마다,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 뇌 속에 막 강력한 전기가 통하니까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아,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여자 죽었어요. 그 여자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조건 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남편은 살릴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사랑 치료야, 역시. 역시.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서,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 못 낳으면 못 낳지. 나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벌써 뭐 상상만 해도 돼도 엔도핀 나오잖아. 상상만 해도. 그럼 이 상상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가상 상상이 아니고 그거는 현실, 진짜 현실이야. 그게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강의를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았어.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유전자에서 치유 현상이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남편이 찾아와서 당신밖에 없어. 그럼 여자들은 앙큼해가지고요. 금방 나와도 되는데, 좀 질질 끌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거 좀 보장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총대를, 어? 나를 위해서 내라. 이제 남편이 뭐라 그러면 돼요? 지금 호주로 이민 수속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만 상상만 해도 뭐예요? 짜잔 이제 지가 안 낳고 어떡하겠어? 진짜? 그 남편이 뭐 사실은 나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그럼 뭐, 그것도 충격이 아니에요. 전기 충격으로는 안 되고, 결국 무슨 충격을 받아야 돼? 사랑 충격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전기 충격까지는 줄 수 있으나 무슨 충격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 충격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뉴스타트는 이 사랑 충격이 바로 생기를 받는 거고
이 사랑 충격을 받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요. 진선미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아, 진리 맞았어. 선, 아, 감사해. 미, 뭐요? 어머머. 이런 감동 속에서, 아, 이런 진선미에 대한 감동, 사랑에 대한 감동이 오면 치유라는 것은 유전자 차원에서 반사적이 되니까요. 맞죠? 예. 근데 전기 치료는 자꾸 기억력 상실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를 뇌세포를 많이 죽이고 손상시켜서 그동안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전기 충격은 너무 파괴적이고 그래서 전기 충격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 사랑 충격이라는 이 유전자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는 진선미 사랑 에너지인 것을 그리고 좋은 뜻, 그렇죠. 뜻에 반응한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자꾸 안 쓰고 자꾸 무엇으로 치료하려고 그래요? 기술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기술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생각이 뭐예요? 없고 돈 드릴 테니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내 돈 받고 내 내면을 변화시켜 줄 수 없다고. 사실 이거는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뉴스타트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자꾸 새로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술 개발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전기 또 자기란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나 전기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고 보면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흐르게 하면 또 뭐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 그 이게 다 그게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동전 뒤집기야. 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가 있고 자기가 있는 곳엔 반드시 전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그러잖아. 전기파, 자기파 그 합쳐서 전자파는 그건 전기이기도 하고 자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햇볕이 태양에서 이 지구 쪽으로 오는 것이 그게 다 뭐예요? 햇볕이 그게 전자파야.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는 파 그러면 이제 파라는 게 그게 에너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파는 이 파가 전달이 될 때는 무엇으로 전달이 돼요? 파동으로 전달. 파동. 그래서 파동이라.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자,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소리가 꽝 나면 그거를 음파라고 해요. 네. 그러면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왜 깨집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전파라기도 하고 전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에는 파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라 불러요?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파, 결이라고 그래. 결. 결. 그래서 여러분 파도 물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파도에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오, 파도 세죠. 예. 예. 여러분 여기 속초에 저기 저 영금정이란 데가 있습니다. 영금정.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바위가 있고 막 크게 하면 파도가 멋있어요. 막 등대 있는 데서 얼마 멀지 않아. 아, 파도 멋있어. 근데 그 이제 파에는 다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물결. 근데 그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결, 나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을 우리는 흔히 무슨 결이라고 불러? 비단결이라. 부드러. 아, 부드러. 비단결처럼.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흐르는 전자파를 뭐라 불러요? 뇌파. 심장의 심전파. 근육의 근전파. 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자파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나,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뇌파, 심전파, 근전파, 뭐 이런 모든 파동들을 통틀어서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래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이 생체 전자파가 어떤 결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뇌의 건강 상태는 뭐로 결정이 됩니까? 뇌파야. 그래서 뇌파 찍어보고, 아, 이거 안 좋다. 그럼 무슨 파가, 어떤 뇌파가 뇌를 흘러가느냐에 따라 뇌의 건강 상태 결정.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찍어요? 심전도 찍잖아요. 그래서 심장 생긴 모양은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꼭 같은데, 한 달 전에 찍은 심전도하고 한 달 후에 찍은 심전도를 비교해서 아예 한 달 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건강 상태는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결이냐 나쁜 결이냐. 자, 뇌파를 찍어보면 이 비단결 같이 좋은 결, 예, 좋은 결, 예, 아주 좋은 결, 예, 이런 결을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파, 아, 알파, 알파파. 그래서 이 뇌파에는 알파파가 최고야. 알파파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 평화롭고 기분이 좋고 참 좋아요. 어떤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져요? 근데 평화롭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잡생각이 없다는, 잡념.
잡념이 없어지고, 아, 평화로워.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잡념 있어요? 없어요. 그 지금 여러분 내 발 찍어보면 알팜팜해요. 잡념 없어.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고, 희망적이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게 왜? 여러분은 지금 진리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으니까. 진리.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들어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중하면, 내 판단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싹트내도 하고, 뭐, 노래 부르잖아. 그럼 그 노래, 곡이나 가사에 대하여 여러분, 아, 참 이쁜 가사구나. 그래, 내 마음에도 싹이 트면 좋겠다. 이런 아름답고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흐르고 있었던 그 잡념파라는 게 있어요. 이 잡념파는 어떤 파냐면 이런 파입니다. 네. 파가 휙 바뀌어버려. 알파파로.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알파파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온몸을 신경을 타고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 알파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치유반사가 일어난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알파파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만 품었다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자 회복되는 거는 그냥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 그래서 이런 파를 베타파라 부릅니다. 베타파. 베타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항상 베타파로 시달리고 삽니다. 그래서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암울투병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잡념에 시달리면 진전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뭐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한시간 한시간 하루하루 를 이 알파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면 낳는 건 저절로 나요. 조건 반사적으로 아시겠죠? 유전자는 저절로 켜진다니까. 자, 그래서 자 알파파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진, 선, 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줄을 붙잡고 잠드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신 좀 차리고 알파파를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이상하게 서울에 근현 있잖아.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해. 그게 쳐들어와. 거기에 침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닫아버려 문을. 난 그 생각 안 할 거야. 그래 이겨요. 그냥 쳐들어오면 그대로 뭐 그래 그
이러고 하면 유전자 다 꺼져. 강의 듣고 이제 켜놨는데 방구석에 가서 또 막 우리 유전자는 이렇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는 뭐 이렇게 사용하면 이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거는 알파파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 뭐예요? 베타파. 다 나쁜 파가.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뭐예요? 가까이 대고 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로 들어가. 그래서 뇌세포 유전자를 변질시켜 가지고 뇌종양 세포가 돼. 그거는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의사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거를,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인정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서. 왜? 과학자들이 이거 분명히 해로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반대해. 아니라는 거야. 실험 잘못했다는 게 왜 그렇게? 로비입니다, 로비. 예. 이 통신사가 강력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자기 이거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드디어 과학자들이 자꾸 실험을 해서 결과를 이제 제출하고 제출하니까 할 수 없이 두 손 들었어요. 인정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예요? 한 이 정도 한 뼘으로는 뭐예요? 이 거리만 조금만 둬도 거의 이 전자파가 약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발생되는 알파파, 베타파냐. 이게 또 이제 진짜 나쁜 파는 무슨 파가 있냐 하면 이런 파가 있습니다. 감마파라고 그래요. 감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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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이 감마파는 언제 생길까? 나쁜 뜻이 막 쳐들어올 때 이제 생긴 거예요. 네. 이제 감마파로 되면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되면, 죽고 싶어. 막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기도 쉽고.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게 어떤 때 그래요?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그런 적이 아마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 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이렇게 감마파가 되는 경우는 애지간해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잘 되냐 하면 마누라가 자꾸 깐죽거릴 때. 남자 사회에서는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누구누구,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이요. 근데 일 시켜놓고, 잘 되고 있냐, 너니, 간섭하고, 그러면 지책이지, 그렇죠? 시켰으면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신뢰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사가 와서 일 시켜놓고, 간섭하고, 한번 보자, 이래서 하면,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럼 나를 무시당하고.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일 시켜놓고도, 계속, 어떻게 돼가고 있니? 여자들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괜찮기 때문에, 남편도 괜찮은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간섭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게 다정다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정다감을 위하여 자꾸 했던 얘기도 한번더할 거고, 그거를 남자가 제일 싫어한다고! 죽겠어! 죽겠어!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어. 부부가, 남자가 바보같이 실수를 한 거야. 말 실수를 해가지고 스타일 구겼어.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아이 나 이거 괜히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같은 소리 해가지고 아이 오늘 잡쳤네. 먼저 남자가 그거를 그 잡친 사실을 자기 잘못을 어떻게 알고 인정했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여자들은 절대 안 끝나 거기서. 당신 지난번에 그 누구누구 집에서 그랬잖아. 당신 내가 몇번 하지 말라고 그래 자꾸 하잖아. 그저 남편 말까 알았다니까. 그래도 참 당신 내말 듣는 거야 안 들어요?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그거 좀 관두지 못해 그거. 나 당신하고 사는 건 정말 힘들다고. 시끄러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점점 아주. 나 정말, 참,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이러면 저 남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막 하자는 게 여자들하고 보니까. 그 남자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도 좀 뭐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판에 막, 이 마누라가 자기를 뭘 만들어버려? 묵삼을 만들고 이혼하겠대! 그러면 막그 순간에 남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자! 던져! 깨! 박살 내는 거야. 나중에 다 깔아앉고 나면. 별일도 아닌 거야. 감마파가 그래서 생. 그러니까 결국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나쁜 뜻이 자꾸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한테 남편이 실수를 시인하고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여자들도, 남편이 그런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꾸 꼬치꼬치 하지 말고 뭐예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주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 주는 데는 선수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지금 최악의 상황 같아도 그 순간만 뭐예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뒤돌아보면 별일 아니라고요. 별일 아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알파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뜻이 들어오면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바뀌면 이제 생체에 전자파가 바뀝니다. 그렇죠? 전체 전자파가 바뀌면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딱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려면 결국 뭘 바꾸는 거예요? 뜻을 바꿔야 돼.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뜻도 안 바꾸고 맨날 뭐 약으로 증세 치료만 한다. 이거는 결국은 아무 헛수고다. 아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뜻도 안 바꾸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전기 치료를 이제 조금 깊이 하는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자기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석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치료법 이게 이제 각광을 미국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Mind and Magnet. Mind는 여러분 잘 알죠? 마음. 마음과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Magnet. 이게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보면 이게 정신과 의사가 이 우울증 환자를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 이 자석이 이 컴퓨터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주파수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파가 나가는데 그 파의 강도, 주파수, 에너지 이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인데 결국 유전자를 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파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만 아주 그 정확한 부위. 그래서 이 하얀 천 같은 걸 씌워가지고 여기다 어디에다가 쏘아주느냐. 그러니까 아주 약한 거지만 정확하게 쏘아주니까 환자는 이 치료 받을 때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석이고 자석에서 뭐가 나가요? 자기 파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뇌죠. 네. 여기는 눈, 여기는 귀. 그래서 주면 그 자기파가 좋은 파를 보내는 거야. 강력한 알파파를 만들어서 칙칙칙 쏘아주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파 켜져. 그 요거 치료하고 20만 원 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 그러면 좀 안 나오던 엔돌핀도 나왔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계속 마음도 편안히 편안하면 이제 불안하지가 불안 초조가 없어져. 불안 초조는 저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렸을 때 불안하고 초조.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이고 쇼핑 가 보니까 마침 또 세일이라. 그러다가 다 이제 이렇게 뒤져 보니까 아이고 또 마음에 드는 건데 엄청 싸 세일이야. 그래서 25만 원짜리가 5만 원에서 그런 걸 여자들 뭐라 그래요? 돈 벌었다 그래요. 돈 써놓고 벌었다. 기분 좋아. 아, 이제 꼭 마음에 드는 건데, 이게. 2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다. 돈도 벌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편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니까 막 더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자자. 남편은 출장 가고 있고, 근데 집에 가서, 저녁 간단하게 해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TV를 보고, 아,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었다. 우울증이 확, 나은 기분이다.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TV를 보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가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내다. 그래. 내다. 출장 갔다가 언제 돌아오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조건 반사가 일어났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무리 20만 원 주고 치료받아 봐야 결국은 뭐예요? 내 내면이 문제다. 싹 꺼져버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요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문금자 씨가 우리 금순이 언니는 본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다고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랬대. 근데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난리가 났어. 이제 언니도 이 안이 되게 복잡했어요. 되게. 그래서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암도 싹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뭐 비법도 아니고 뭐예요?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내 팔을 알파 팔을 유지해서 여러분 유전자가 왕창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